봄바람이 날리는 4월의 새만금 사용설명서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월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릴 새만금 사용설명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새만금의 새 소식 시작합니다. 2029년 준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입니다. 공항 건설의 핵심 관문이었던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인데요. 전략환경 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과 환경보전 계획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제안 설정과 분석을 통해 이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갯벌과 조류에 대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체군 보존 방안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체결됐습니다. 이 조건을 잘 반영한다면 신공항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9년 준공 및 개항 예정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건설되면 2050년에는 84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수요가 예측되는 만큼 새만금 내 기업 유치나 투자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이 지역 경제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친환경 명품 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지난 3월 21일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가 전북 군산 새만금 산단에서 착공식을 열고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인 알리 3020을 통해 목표 달성과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 지역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춘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 에너지융복합단지는 전국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총 6개가 선정됐습니다. 새만금은 지난 2019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됐는데요.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활용해 에너지 중점 산업의 실증 시험 설비를 집적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착공한 종합지원센터는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구심점이자 랜드마크로 에너지 분야의 입주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입주기업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등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산학연이 모두 성장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 주목해주세요. 새만금 사업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2022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제7기 새만금 사범대를 모집합니다. 새만금 사업에 관심이 있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글쓰기와 영상 제작 두 가지 부문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개인 또는 팀 단위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기자단은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새만금의 주요 정책과 핵심 사업을 비롯해서 새만금의 역사, 문화, 관광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인 새만금 사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현장감 있게 담은 컨텐츠의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을 참신한 컨텐츠로 만들어 국민과 소통해줄 청년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4월 17일까지 새만금 개발청 블로그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2차전지 전해제 양극재 제조기업인 덕산테코피아 배터리 솔루션이 새만금에 입주합니다. 예이! 산단 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3월 28일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덕산테코피아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및 반도체 소재의 2차전지 전액 첨가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삼성전자 우수협력사, 2019년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 11월 새만금 산단 내 9만 3천 제곱미터의 용지에 740
4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90명을 채용해 국내 2차 전지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터리 솔루션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올해 10월 새만금 산단 내 1만 6,600제곱미터의 용지에 274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24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공장에서 기존 제품보다 용량, 수명, 안전성이 향상된 상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새만금 산단 입주로 향후 전기자동차와 2차 전지 산업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까지 따라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와! 오늘도 빠질 수 없는 퀴즈 시간! 새만금의 새 소식 재밌게 들으셨다면 퀴즈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최근에 땡땡땡땡땡땡이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이곳!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댓글에 새만금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정답을 작성해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을 맞으면서 드실 수 있는 달콤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새만금의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4월 새만금 사용설명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달 소식도 기다려주세요. 그럼 안녕!